뇌졸중은 암처럼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질병인데요. 뇌 영상만으로 환자의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뇌졸중에 걸린 60대 남성의 컴퓨터 단층 촬영 뇌 영상. 2mm 두께의 뇌동맥 시작 부분이 막혀 한쪽 가장자리로는 피가 통하지 않는 게 3차원 영상으로 생생하게 보입니다. 충북대병원 신동익 교수 연구팀은 이 같은 뇌졸중 환자 125명의 CT, MRI 영상을 입체적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3개월 뒤 상태를 거의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기기 영상만으로 환자의 혈관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 건 세계 최초. 미국 UCLA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이번 연구는 해외 저명 학술지에 논문으로 실렸습니다. 우리가 CT나 MRI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들을 몰랐던 거예요. 충북대병원에서 이제 주저도구를 그걸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공동 연구를 하게 됐고 뇌졸중 환자들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4년 전 뇌졸중이 발병했던 60대 여성은 최근 병이 재발했지만 MRI 촬영만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100만 원이 넘게 치료비를 줄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몸에 직접 관을 삽입해 뇌혈관에 약물을 투입한 뒤 엑스레이를 찍는 뇌혈관 조영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고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참 힘들었어요. 편안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로 뇌혈관 조영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내부 출혈 등 부작용의 위험에서도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